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휴일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가 미국에 설립하는 배터리 합작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시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신규 공장은 약 18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 말에는 완공을, 또 2025년 말에는 양산이 또 목표입니다. 투자 금액은 약 44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5조 8천억 원 규모이고요. 또 연간 생산 능력은 4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 공급되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합작법인 LH 배터리 컴퍼니는 이 한국 배터리 업체와 또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번째 전략적 협력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의 시작을 알린 LG에너지솔루션의 소식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대한항공은 현지 시간 1일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이번 영국의 경쟁당국 승인 결정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의 승인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남은 승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한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대한항공의 소식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이 호주 바이오 스타트업인 프로벡터스 RG에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기술의 발굴 차원에서인데요. 프로벡터스 RG는 광합성 미세 조류 기반의 바이오 소재 연구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호주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식용 색소와 또 약품용 펩타이드 등 고부가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프로벡터스 RG의 미세 조류 기반의 바이오 소재와 기술을 제조하고요. 또 이런 상용화를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바이오 사업 부분의 미생물 발효 기술의 역량, 그리고 프로벡터스 RG의 미세조류 대량 생산, 그리고 이 기술 간의 시너지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의 시너지도 계속해서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풍 신약인 티굴릭 소스타트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두 개의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은 다국가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위약과 비교하는 임상이고요. 두 번째 임상은 약 2,600만 명을 대상으로 기존 약과 비교하는 임상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은 그중에 두 번째 임상으로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임상 3상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상 2상에서는 최고 용량인 200mg 투여군의 78%가 요산 목표 수치 이하를 달성했고요. 또 기존 치료제가 5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효능이 좋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습니다.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도 임상 범위를 넓혀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소식도 역시나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